종이 배출을 하기 위해서 닭 두 마리 전부에 넣고 있습니다. 보글보글 잘 끓고 있네요. 지금 현재는 닭하고 다른 것도 없어요. 마늘, 그 다음에 소금 살짝. 그게 현재는 다입니다. 이제 좀 대추 좀 조금 넣겠습니다. 좀 겉소금 잡고 단맛도 좀 있고. 능이는요, 다른 거 뭐 넣지 마세요. 능이의 진정한 향을 느끼실 거면요, 이제 주 재료는 이게 다 끝이에요. 닭, 물, 대추, 그 다음에 마늘. 이게 주원 재료 다 이제 다 끝났고요. 이따가 능이만 넣으면 됩니다. 기름 줘? 여기는 이제 부추. 기름은 아니잖아. 네. 응? 기름은 줘. 밭에서 딴 가시오이. 어. 그리고 이 안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. 예, 오늘의 하이라이트. 예, 능입니다. 싹 다 손질해가지고 한번 데쳐놓은 상태거든요. 자, 이렇게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. 기름 한번 싹 다 걷어냈고요. 이제 능이 좀 한번 넣어볼까요? 일단 능이 좀 일단 좀 이제 국물이 새까맣게 이제 우러납니다.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식당 같은 데 가서 먹으면 능이 쬐끄맣게 짓죠. 예, 저 이렇게 약초꾼들은요, 큼지막하게 해가지고, 예, 먹습니다. 많이 넣지 마. 갖다 먹어. 아니, 엄마 이거 드세요, 많이. 그리고 능이를 조금씩 만지실 때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상관이 없는데, 많은 양 만질 때는 절대 손으로 만지면은, 예, 또 피부질환, 우리가 뭐 몸에 손을 닿았을 경우에, 예, 좀 피부질환처럼 좀 뻘겋게 좀 이제, 예, 올라오기도 합니까? 그래서 제가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그 이유입니다. 그리고 이거 색상은 이거 한번 먼저 싹 손질해가지고 한번 데쳐놓은 상태라, 예, 능이 상태가 뭐 이러냐, 예,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, 예, 손질해 놓은 겁니다. 한번 살짝 데쳐놓은 겁니다. 능이 백숙은 이렇게 먹어야 진짜 줘. 아니 이거.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능이는 성분 자체가 찬 성분이라 이렇게 부추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음식의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요. 능이는요,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. 기본에. 뭐 너무 뭐 멋을 내거나 이것저것 해서 기교를 부리면은요, 진정한 능이 향을 느낄 수가 없고요. 그냥 오로지 기본에만 충실하면 맛있습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식성이 틀려요. 예, 뭐 간장에다가 와사비를 해서 드시는 분이 있고, 예, 소금장 해서 드시는 분이 있고, 예, 저 같은 경우는 초고추장을 좋아합니다. 예,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닭고기, 닭고기 좀 이렇게 하고, 여기에다가 능이 좀 하고, 그리고 나서 이 부추 있죠. 예, 부추 갖다가 찍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요. 이렇게 해서 먹으면 돼요. 예, 시골집이에요. 예, 시골집인데. 이렇게 해서. 안 보이나? 이렇게 해서.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니? 감사합니다.